남과 북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렸던 4.27 남북 정상회담이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 남북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경기도와 광명시 주최로 열린 토크쇼 현장. 역대 통일부 장관 등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 2월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실패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의해서 시정연설했는데 거기서 올 연말까지는 자기가 비핵화 협상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협상을 할수 있는 그러면서 베트남 중국도 미국과 수교에 4, 5년의 시간이 걸린 만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지자체의 역할론이 부각됐습니다. 접경 지역에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거 민간 교류, 남북 교류 사업을 주도적으로 경기도가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자체 차원의 남북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는 상황. 그래서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빨리 만들어주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또한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경기도는 식량과 관광, 의약품 산림 등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북측이 좀 적극적입니다. 약간 요 국면 속에서 최초로 남북 협력 사업으로서 식량도 하고. 도는 남북관계의 모세 혈관을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시군 단위의 남북 협력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거나 남북 교류 행사 마련에 힘쓸 계획입니다.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